초대석. 이분들과 함께라면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짜릿하고 아찔한 퍼포먼스, 스파클링 음료처럼 톡톡 튀는 상큼한 목소리와 찝찝한 습기도 사라지게 만드는 뽀송뽀송한 비주얼까지 여름에 최적화된 아이돌 그룹 The Boys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우.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Best The Boys. 안녕하세요. The Boys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The Boys다. 아, 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처음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네. 영광입니다. 네. 아니. 최 파트 너무 늦게 나오신 그러니까요. 거 아니에요? 너무 나오고 싶었고 또 이제 네. 최하정 선배님이 목소리 좋기로도 유명하잖아요. 아, 이렇게 예. 정말 실제로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신기해요. 진짜요. 우리 상현이는 네. 정말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너무 보고 싶었는데 자 그럼 우리 주현님부터 인사할까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 주현입니다. 오늘 재밌게 놀다 갈게요. 안녕. 안녕. 네. 자 우리 리더 상현님.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 상현입니다. 오우 그 모자 위에 안경 그러니까 네. 그거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저를 다녀봐야겠네. 네. 자 학년 씨.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 주학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 그런 거는 본인 거죠 목걸이? 아 네 제 거예요. 아 시원해 보이네. 감사합니다. 오 팔찌까지. 오. 예. 네 민섭의 건강 아주 꼼꼼하네요. 제 제이콥. 네 안녕하세요 더보이즈 강아지를 사랑하는 제이콥입니다. 저도 강아지 사랑해요. 그 강아지는 본인 강아지 아니죠? 어 아닙니다. 예. 예. 자신의 강아지 프린트도 막 하니까. 아,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더 보이즈 원래 더 보이즈는 총 11인조 보이 그룹인데 네. 네. 네 스튜디오에도 요즘 그래서 이제 네 분만 모시고 네, 저희는 안전한 투명막 가리개를 다 했습니다. 와. 사실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스크를 썼는데도 와 그 아우라가 뿜뿜해요. 감사합니다. 뿜어져 나오네. 네. 자 그러면 그 11명의 더 보이즈에서 이렇게 네 분이 이제 나오셨는데 기준이 뭔가요? 오늘 이렇게 네 분이 나오게 된 기준? 저도 이렇게 네 명이 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좀 약간 의아했어요. 약간 저 11명의 약간 그 합이 그 있어요. 조가 예. 있어요. 근데 네 명의 약간 교집합은 아 뭐가 없구나. 네. 네. 아 그럼 이렇게는 처음이에요. 네. 이거는 그거 아니야? 아침 일찍 일어난 순서대로 한 거 아니야? 아 그건 아니고 근데 아침에 잘 일어나는 그러네? 멤버이긴 해요. 그래, 네. 아침에 아침 멤버 좀 부지런한 봐봐. 멤버도 맞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12시 프로래도 네. 이게 좀 이제 아티스트들이 좀 늦게 일어나거나 이러면 이제 물론 이제 무슨 뭐 음악 방송에서는 새벽에 리허설도 하지만 요게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네. 그래도 아침 일찍 일어난다는 거에 호감이 확 가네요. 또 그리고 네. 좀 라디오에 욕심이 있는 친구들이 아니에요. 똑같게는 그렇죠. 그러면 뭐 다른 거는 없어요? 뭐 비주얼 순서라든지 비주얼은 물론이고 또 이제 나중에 예. 라디오 MC 꿈나무들이 아닐까. 자 보세요 네. 지금 비주얼 토크 개그 야망 네. 열정 다 됐네요. 생각해보니까 저희 네 명이 된 이유가 있었네요. 그러네요. 예. 자 6020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현님? 네, 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초기 임산부입니다. 아이고. 요즘 더보이즈 보면서 태교하고 있어요. 예. 신곡 스릴라이드 들으면 너무 흥이 나서 문제지만 크크. 오늘도 라디오 들으면서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죠.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네. 초기 네. 임산부이신데 네. 이 방송 들으면 좀 나쁠까? 흥분하셔가지고 이런 건 좋은 흥분이니까 그쵸, 네, 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오늘도 많이 웃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신 거 보니까 이 토크의 그 유머나 이런 게 장난 아닌가 봐요? 아, 그렇죠. 학년에도 너무 재밌고 주연이 네. 재밌고 제이콥도 재밌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아 뭐 이러는데 다들 막 일단, 지금 학년 씨도 그럼요. 그럼요.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기 때문에 있어요. 와 아 난리가 났네. 벌써 최파탄 문자 게시판에 팬분들의 문자가 쏟아지는데
사실 저는 더 보이즈는 처음 만나지만 네. 뭐 요즘 엄청 인기가 많은 그룹이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지금 보는 라디오 보신 분들은 아주 한 분 한 분 가깝게 TV 클로즈업보다도 더 네, 클로즈업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이즈가 데뷔는 2017년. 네. 4년 차 아이돌이에요. 네네. 네. 어느덧 그렇게 됐더라고요. 빠르다. 그렇게 됐네요. 네. 보이그룹 경연 프로그램 로드 투 킹덤 우승에 이어서 작년에 킹덤에서도 준 우승하면서 팬덤이 확 늘어났다고. 네. 예. 네, 저희가 정말 막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이 프로그램에 모든 걸 다 쏟아부어서 집중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그런 성과를 이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아, 두 번 다시는 그렇게 못할 정도의 열정과 그렇죠? 네. 그 얘기. 네. 그때 뭐 엄청 그래도 힘이 드셨죠? 네. 뭐 안 들었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쵸. 근데 이제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네. 이제 팬분들에게 좋은 이제 무대를 남길 수 있다는 힘을 얻고 네,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2017년 벌써 이제 4년 전인데 이렇게 이제 모든 스케줄 끝나고 딱 침대에 들어 넣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다시 못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난 다시 또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저희 무대 중에서 약간 저희 무대 중에서 약간 그 고난이도 약간 스턴트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네, 스턴트를 네. 이용한 네. 그런 무대가 많아서 한 번 더 했으면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무엇보다도 정말? 또 순위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조금 연연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그땐 정말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거 어떻게 했지? 나 아,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단하다 내 네. 자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솔직히 요즘 컴백 후 활동하면서 인기를 실감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주현 씨 인기 실감해요? 아, 네. 예. 최근에 실감한 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 앨범 판매 초동을 50만 장을 정말 넘어서 정말 예. 저희 팬분들께서 많이 너무 좋아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게도 하프 밀리언 셀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네. 서현 씨는 네. 일단은 저는 아직 뭔가 상황이 상황인 만큼 저희가 직접 볼 수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건 좀 덜한데 네. 저희가 이제 또 소통하는 SNS라든지 저희가 채팅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예. 이제 많이 사랑해주고 응원을 해주고 있구나 이게 새삼 느껴집니다. 네. 가끔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무슨 TV 예능에 나갔거나 아니면 이렇게 무슨 뭐 순위 프로에 나가서 이제 노래를 멋지게 했을 때는 그 다음날 좀 길거리 나가보고 싶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그 어떤 그런 거 근데 그런 걸 못하니까 그러니까 콘서트도 네. 하고 싶고 예. 약간 그런 거죠. 그럼에도 충분히 뭐 느끼시겠죠? 학년 씨 어때요? 근데 이제 굉장히 저도 이제 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느끼는 것 같아요. 팬분들이랑 같이 하는 그 SNS 소통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느 순간 더 많은 분들이 같이 함께 해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니까 네. 되게 감동 받는 것 같아요. 막 뭉클뭉클하고 네, 맞아요. 잠을 안 자도 괜찮고 막 그런 맞아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잠은 자긴 하는데 그런 게 확 느껴지긴 합니다. 네. 우리 제이콥은 언제 인기를 실감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직접 못 뵈니까 이제 SNS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통하려고 하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많은 팬분들이 이제 많은 사랑을 주시고 네, 그게 느껴져서 너무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더 보이즈는 어떤 면을 팬들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저희가 굉장히 좀 약간 학생 같아요. 그 고등학교에 네. 중학교 약간 그 뭔가 좀 정형화되지 않은 뭔가 좀 다양한 매력을 갖고 있거든요. 저희끼리 있을 때 저희끼리 있을 때 뭔가 대화하거나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약간 유치하게 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약간 그런 모습을 좋아해 주지 않나 제가 싶습니다. 생각했던 거랑 너무 똑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더 보이즈 일단 네. 이제 네 분만 직접 네. 이제 뭐 이렇게 뵀는데 뭔가 그 건강한 에너지가 있는데 굉장히
착한 학생 같은. 예, 예.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러면 와다가 청순한 스타일.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런 매력들을 본인이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을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예. 되게 서운하고 되게 건강한 에너지가 있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나온 The Boys의 미니 6집 스릴링 얘기를 해볼게요. 11개월 만에 발매한 앨범이죠. 아, 네. 네, 맞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와, 거의 뭐 1년 만에 나온 건데 아까 네. 얘기했지만 앨범이 발매된 지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음반 판매량이 아까 50만 장 넘었었다 했잖아. 52만 장. 아. 와. 와, 요즘처럼 음원 사이트에서 노래를 듣는 시대에 이런 기록은 정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너무 네. 의미가 있죠. 오, 또 그리고 뮤직비디오 조회수도 벌써 얼마예요? 3천만. 오, 와, 빵빠레 몰릴까요? 빵빠레. 와, 3천만. 보통 아, 뭐 기대를 안 했어요. 뭐 생각지도 못했어요. 뭐 이러지만 대충 요즘은 이제 뭐 마케팅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네. 뭐 이래서 그죠. 이번 앨범 이 정도 이렇게 잘 될 걸 아. 예상하셨습니까? 사실 이 정도 정말 그거까지는 몰랐어요.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그래도 이제 되게 진짜 잘 되고 이번 목표가 그래도 음악방송 1등 이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까지 잘 되는 줄 몰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럴 때 서로 꼬집었나? 꿈인가? 자, 그러면 이런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번 타이틀곡 스릴라이드는 어떤 곡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상현이요. 네. 일단 스릴라이드는 저희가 이제 기존의 킹덤이나 로트킹 컨셉에서는 다르게 이제 뭔가 여름에 정말 청량하고 시원하고 저희 더보이즈만의 그런 뿜뿜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이것만 들어도 정말 와 시원하다. 에어컨 안 틀어도 되겠다. 약간 이렇게 느낄 정도로 정말 절전곡이야 절전곡. 아, 네. 네, 그런 곡입니다. 예. 네. 아 그래요. 정말 제목에서 벌써 느낄 수 있듯이 곡 놀이기구를 타는 듯한 짜릿함에 선사하는 아주 매력적이고 유니크한 힙합 장르 곡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말이 필요 없죠? 한번 들어볼까요? 자 DJ처럼 멋지게 소개해 주세요. 자. 아 네. 자 그럼 더 보이즈 스릴라이드 한번 들어볼게요. 렛츠고. 자 그리고 오늘도 보는 라디오 보시는 분은 스릴라이드의 뮤직비디오를 함께 보실 수 있어요. 우. Baby, catch me, go. We could bring it out. 좋네요. 또 보이즈의 스릴라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와 추워. 시원해. 유희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지금 에어컨 안 켰는데 갑자기 실내 온도가 내려갔어요. 시원하네. 지금 뮤비 보시는 분들은 뭐 차 안에서 들으시는 분은 그냥 음악만 들으셨겠지만 네. 와 뮤직비디오가 아까 제가 소개할 때 여름에 최적화된 아이돌 그룹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시원하네. 감사합니다. 온통 스트라이프예요. 네. 그러니까 뭔가 경쾌하고 시원하고 레드를 많이 썼는데도 너무 시원하네. 절정곡이네 절정곡.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요즘 절기 때문에 살짝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다르던데 이거 틀면 감기 걸리겠는데? 조심하세요. 자 최양년 씨 이지민 씨가 뭐라고 하셨어요? 네 이지민 씨가 보내주셨는데 저도 에어컨 갖다 버렸어요. 왜 또 갖다 버려? 또 이번 인증샷 한번 올려주세요. 네, 인증샷 부탁드립니다. 네. 뜯은 거. 네, 뜯은 거. 네. 자 상현이 이지은 씨가. 네, 요즘에 사계절을 봄, 더보이즈 가을, 겨울이라고 하면서요. 더보이즈가 여름 청량 다 가졌다던데 히히히히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봄 더보이즈 가을 겨울. 네, 저희 더비가 센스가 진짜 장난입니다. 진짜 이지은 씨 진짜 센스가 네. 자 3411님이 네 3411님께서 더보이즈의 스릴라이드 뮤직비디오도 완전 취향 저격이에요. 데뷔는 뮤직비디오랑 앨범 자켓 촬영 때 가장 마음에 들었던 의상이 뭔가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 더보이즈 이번 컨셉 의상이 너무 예쁘네요.
특히 라이프가드 안전구조요원 복장 입고 음악 방송도 했잖아요. 네, 예. 저희가 이번에 특이하게 약간 알바 착이 있었어요. 알바 컨셉 착. 네. 한 그 약간 해외에 있는 호텔에 알바를 갖자 역할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라이프가드였고 또 저는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저도 벨보이였습니다. 호텔리요? 네. 호텔리요? 그리고 저는 아마 사장님 아니었을까요? 사장님. 주스가게 사장님. 네. 주스가게. 그러니까 너무 시원하잖아. 맞습니다.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들어요? 각자 자기께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요. 저는 라이프가드가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정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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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다 라이프가드 착을 입게 되었는데 그 착이 되게 예쁘고 진짜 예뻤어요. 특히 유니폼이. 네. 유니폼처럼. 거기다가 더 보이즈가 쫙 입었으니까 정말 뭐 봄, 더 보이즈, 가을, 겨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름에만 계속 활동을 할 거예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저희가 거의 사계절을 항상 이제 또 겨울 되면 또 윈터야 또. 네, 맞습니다. 겨울, 또 겨울에 맞는 또 곡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 진짜. 네. 다 이게 네이비 코트에 금단추 딱 입고 위에 털모자 같은 건 쫙 쓰고 딱 서 있으면 너무 귀엽겠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더 보이즈 지금 오늘 모셨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아주 가깝게 잡아드리니까 보는 라디오로 빨리 들어오세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더 보이즈 환상 열차 한번 들어볼 건데 이 노래는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어떤 곡이죠? 네 환상 열차. 네 일단은 Out of Control 이라는 곡은 이제 저희가 스릴이라는 단어로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감정들을 표현해봤는데 이제 Out of Control은 좀 Out of Control 그 말처럼 이제 딱 롤러코스터 탔는데 벨트 냈어요. 이제 뭐 못 나가요. 없어. 네, 어쩔 수 없어요. 예. 네, 그 감정을 표현하는 예. 네, 아주 좋은 곡입니다. 네. 저희가 앨범을 다 놀이기구의 약간 그 감정에 비유해서 맞아. 약간 네. 곡을 정했거든요. 좋아요. 네. 자 여러분 환상 열차 타실 준비 되셨죠? 자 이 노래 듣고요. 4부에서도 더 보이즈와 함께합니다. 궁금한 점 뭐 목격담 미담 재미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랏 무료예요. 보든 라디오로 보실 수 있어요. 더 보이즈 환상 열차. Let's go. Let's go. 저것 걸 알아 너를 초대하자 제가 기다려 절단이야 견디기 어려운 두려움조차 넘겨 전부 다 환상에 녹여 바꿔줄 테니 화져 누나 속에 지켜줄래 태양보다 치명적인 최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했고요. 신곡 스릴 라이드로 컴백한 더 보이즈의 상현, 제이콥, 주연, 주학년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를 아주 가깝게 보실 수 있어요. 자,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안녕, 더비. 안녕. 보고 있어요. 예. 자, 이 제니 씨가 네, 더 보이즈 음악 방송 1위 공약 걸어주세요. 1위 공약 뭐 할까요? 저희가 저희끼리 말한 게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1위를 하게 된다면 그 저희 뮤직비디오 의상 중에서 가운을 입고 가운 네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거든요. 예예예. 예. 가운을 입고 한번 그걸 무대에서 한번 구현을 시켜보지 않을까. 진짜 너무 재밌겠다. 예. 예. 되게 귀엽거든요. 그 장면이. 오 좋은데요? 예. 어때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좀 괜찮아요. 저희 여기 있는 멤버 말고 또 7명의 멤버의 그러니까. 동의를 구해야 돼서. 아 그렇지. 근데 뭐 어쨌거나 이제 더 보이즈에 또 이렇게 네 분이 나오셨으니까 여기서 공약을 걸어주시면 약속이에요. 네. 아, 네. 아,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네. Let's get it.
자, 우리 상현이가 읽을까요? 김수미 씨는? 네. 김수미 씨는 주현이는 팔 길이가 191cm, 허리는 26.5인치, 다리 길이는 109cm를 가지고 있는 만화 같은 피지컬로 유명하잖아요. 감사합니다. 원래 타고난 유전자의 힘인가요? 아니면 어릴 때 운동을 많이 해서 팔다리가 길어졌나요? 잠깐만. 네. 너무 팬이라고 해도 어떻게 팔 길이, 다리 길이 다 알죠? 네. 최근에 방송에서 그랬구나. 재봤구나. 팔이 엄청 기네요. 네, 팔 근데 이게 약간 살짝 과장이 있긴 한데 팔 길이는 정말 정직하게 쟀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팔이 길면 펜싱, 뭐 복싱 이런 거 좀 유리하잖아요.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좀 많이 들었고 수영도. 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되게 배웠고 진짜 어렸을 때. 예예예. 예, 예. 그래서 팔다리가 길어졌나?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아, 내가 수영을 했어야 했는데. 길어요. 길어요. 네. 또 그 주현 씨가 손도 굉장히 큰 걸로 유명하다는데. 아 맞습니다. 손. 어디 봐봐요. 손이 진짜. 네. 오, 정말. 아니 한 번에 알사탕을 43개나 잡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 그럼 다른 분은 40개씩 잡나? 저는 한 30개 정도? 저는 손이 진짜 작아요. 오, 그렇구나. 네. 저는 주현이 씨 손이랑 상현이 손 보니까 네. 주현이 크구나. 제일 것도 큰데요? 아, 제가 세 번째로 큰데 차이가 좀 나요. 그러네. 와, 엄청 크네요. 아, 감사합니다. 형 큰데? 그러니까 운동을 되게 좋아요? 네, 농구를 너무 좋아하고. 아, 농구 좋겠네. 네, 농구 좋아하고 수영 좋아하고. 네, 진짜 그런 운동을 해서 제가 그렇게 좀 뭔가 발달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농구 수영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학년 씨가 한지은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한지은님이 상현 씨가 더보이즈에서 가장 성대모사를 잘하는 거잖아요. VJ 특공대, 타짜, 주단태 성대모사 등 초파타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아니, 잘해요. 지금 딱 VJ 특공대, 타짜, 주단태 딱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잘하는 게 아니야. 아 그렇죠. 우리 상현 씨 이제 매력 발산 해볼까요? 네, 자 먼저 VJ 특공대 가볼게요. 네. 아 보세요. 아 근데 이게 진짜 오래되긴 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오징어를 뜨거운 물에 팔팔 끓이는데 손님들은 멀려오고 사장님 손은 바빠져 뜯어 제 맛이다. 네. 오. 오랜만에 듣는다.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오. 자 그럼 타짜 가볼까요? 타짜인데 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짧게 진짜. 예. 내가 그런가? 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주단태로 넘어가도 될까요? 주단태로 넘어가면 주단태. 네. 아. 오, 에코. 아직도 쉐파타 안 들어봤단 말이야? 아, 아직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쉐파타 꼭 들어봐야 할 거야. 네, 여기까지. 진짜 잘한다. 이건 상황에 맞게 또 이렇게 대사까지. 네. 오 잘하네. 네. 그 주단태 씨 뭘 얘기를 하는지 알겠어요, 그렇죠? 네. 자 우리 다른 멤버들 성대모사 도전. 자 제이콥 도전. 저는 엘모밖에 못합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거 거의 3년 만에 하는 거라. Let's go, let's go. 엘모, 예. 그 만화 캐릭터 엘모라고. 자 우리 학년이 없어요? 네, 저는 이영영 선배님 성대모사. 주현아 조용히 해. 가자. 죄송합니다. 느낌은 와. 느낌. 네. 아 재밌게 잘 노네. 자 주현이. 저도 이제 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이유가 연습생 때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성대모사 하나씩 공부해와 약간 이래가지고 저도 그때 막 어거지로 했던 게 있는데 어거지. 사실 비하인드를 얘기하자면 주단태 같은 경우에 저는 없는 게 인기인데 사실 인기가요 이제 제작진 분들께서 대사를 주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주단태 같은 악역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또 대사를 딱 이렇게 하라고 준비를 해주셨더라고. 그래서 그 당일날 아침에 근데 그 느낌을 잘 캐치했어요. 영상을 보고 계속 조금 따라했었어요. 아침에 그래가지고 그래도 비슷하다고 해주시니까 뿌듯.
뿌듯하긴 하더라고요. 비슷해요. 예, 예. 감사합니다. 어, 아주 소질이 있네. 아까도 네. 오면서 계속 뭐 네. 보던 데서 아예. 입모양도 네.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지만 벌써 느낌이 예예. 아, 예. 네. 자, 우리 주현이? 아 네. 아 저 해야 되구나. 저는 이제 그 김상중 선배님의 잠깐만. 아우, 네. 그치 또 이거 재밌죠? 그런데 말입니다. 왜 더보이즈가 첫바타에 네 명만 나왔을까요? 아, 네, 여기까지. 아니, 그 상황을 이렇게 탁탁 바꿀 수 있는 게 그렇죠. 그런데 말입니다. 네, 특징을 네. 잘 잡았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기준으로 네 명만 나왔을까요? 키 드림 씨가 뭐라고 했어요, 제이콥? 크크크크크크 아직 죽지 않았다. 아, 사립공룡님이? 성대모 상연 최고다. 잘했어요, 잘했어. 오, 잘했네. 더 좀 갈고 닦으면, 어, 뭐 할 게 많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우리 그때 약간 종합 세트로 약간 뭐 한 7개, 8개 이렇게 준비했던 예. 기억이 나요, 했을 때. 그리고 아쉬우니까 하나 더 뭐 생각나는 거 편하게. 그러니까 어, 짧게 그냥 그. 핑구 아세요 혹시? 핑구 예, 옛날 만화 옛날 만화인데 아, 예. 그 펭귄들이 하는 거 아, 아니면 그거 어때요 네. 형? 그 아, 약간 이거 펭... 할게요. 아, 네. 제가 하도 안 한 지가 네.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 이거 보고 있었어요. 딱 하니까 알겠어. 오. 네. 아, 그 네. 소리였구나. 그렇습니다. 자, 한소라 님이 아, 네. 제이콥은 더 보이즈 공식 천사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천사 같은 제이콥도 화가 날 때가 있나요? 그리고 오랜만에 제이콥의 스윗한 영어 발음 듣고 싶어요. 영어로 신곡 소개해 주세요. 오, 좋다. 예스. 우리 제이콥이 공식 천사예요. 아, 맞습니다. 뭐, 네. 감사하게도 아~ 네, 정말 아주, 너무 착해요. 아, 너무 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뭐 네, 저도 화가 이제 날 때가 있는데 어떤 뭐, 때 화를 내세요? 뭐 진심으로 화내는 것보다 그냥 멤버들이랑 이제 너무 친하니까 그냥 장난스럽게 뭐 화내는 정도? 네. 배고플 때 화내세요? 아니면 어, 아니요. 예, 그건 아니고. 뭐 이제 저희끼리 예. 게임 하는 것도 있고 게임 할 때나 이제 저 승부욕이 좀 아, 강해서 네, 그럴 때 좀 장난스럽게 화내. 제이콥은 화내는 것보다 화내는 척에 가까워요. 아, 화내는 척이지. 맞아, 화내는 시, 예, 연기랄까? 예. 네. 사실 우리가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관심이 있는 거의 표현이고. 네, 네. 우리 또 제이콥의 스윗한 영어 듣고 싶다고 하셨는데 자 그럼 영어로 신곡을 좀 소개해 볼까요? 아 네네 뭐 Thrill Ride? 네네 예, 예. Alright, so Thrill Ride is a hip-hop genre is a hip-hop genre song and it's also has a very cool and stylish vibe and the word thrill we're using it for our whole album it just describes different emotions of thrill and we're using it to portray the emotions of a roller coaster ride so Yeah, hope you like it. Okay. 오, 그냥 굴러가는 느낌이죠? 자, 우리 주학년 씨가 이정환님이 네, 이정환님이 제주소년 학년인 남친 룩처럼 사복을 잘 입기로 유명하잖아요. 요즘 학년이의 가장 아끼는 애정템은 뭔가요? 그리고 옷 잘 입는 꿀팁 하나만 말해주세요. 지금 뭐 네 분은 다 잘 입으셨지만 이제 쭉 보면 아 우리 주학년 씨가 또 사복 패션 엄청 잘 입으시는 거. 네. 그래 옷 잘 입는 꿀팁 알려주세요. 알려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옷 잘 입는 거는 그 상황과 때에 맞춰서 입는 게 TPO를 맞게. 그렇죠. 예. 좋은 팁이네요. 근데 뭐 오늘 악세서리가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고. 예, 저 블랙 셔츠, 블랙 그 민소매 네. 저게 딱 포인트가 되니까 시원하면서도 예 분해가 나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더 보이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더 들을까요? 저 어떤 노래 들을까요? 네, 바로 더 보이즈의 Dancing Till We Drop 듣고 네. 오겠습니다. 오. Let's go. Woo. 보이즈의 Dancing Till We Drop
듣고 오셨습니다. Yeah. 자, 사삼사하나님이 이 노래도 너무 좋다. 스릴라이드 이후에 댄싱 틸 위 드롭으로 컴백 한 번 더 해주면 안 돼요? 라고 좋죠. 예. 좋죠. 아, 네. 자, 9028님이 네, 마라맛 덥지도 좋지만 이런 순한 맛 노래도 너무 좋네요. 유유. 순한 맛. 네. 이리구님이 네. 예. 더보이즈 반장 상은 오빠, 저는 멤버들이 자고 있을 때 가장 사랑스럽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여전한가요? 더보이즈 반장으로서 가장 힘든 점이 궁금해요. 잠깐만.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이랑 너무 싫으면서 아이들 네. 자고 있을 때가 제일 예뻐. 아, 그때 커피 한잔 마시고 맞습니다. 이렇게 음악 듣고 상현 씨가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저는 이제 10명의 동생들이 있다 보니까 예. 그냥 가만히 있고 또 이제 잠잘 때가 제일 사랑스럽더라고요. 이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동생들이 이제 활발하게 막 장난치고 예. 웃고 떠들고 서로 이제 뭐 그럴 때마다 네. 이제 좀만 워워 시키는 그런 타입. 잤으면 좋겠다. 네. 정말? 잡아려. 아니 뭐가 그렇게 가장 힘들어요? 힘든 거는 딱히 없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가끔씩 이제 에릭이 에너지가 정말 넘치는 친구예요. 예. 정말 저희 더보이즈 에너지를 담당하는 친구인데 가끔 이제 스케줄하고 저희가 이제 다들 힘들 때쯤 이제 지칠 때쯤 예. 에릭은 살아나요. 에릭이랑 케빈이 살아나는데 그걸 보고 옆에서 저는 좀 워워 시키는. 그러니까 네. 어떻게 워워 시켜? 말로 해봐요. 그냥 중재를 시켜요. 그냥 눈빛만 줘도. 아 눈빛만.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눈빛을 주면은 아, 그 눈빛이 무서운 눈빛이에요? 아니면 간곡히 부탁하는 눈빛? 아, 약간 진짜 간곡히 부탁하는 제가 이제 그 에너지를 받아들일 이제 나는 힘이 없다 예. 이제 그만하면 안 되겠니? 라는 네. 그런 눈빛을 주면은 더 해요. 장난기들이 가득하니까 네, 너무 귀엽습니다. 예. 아이고 뭐 몇 살 차이 난다고 이렇게 귀엽다고. 예, 우리 상현이 너무 귀여운데. 감사합니다. 자, 1862님이 네, 주현이는 항상 백팩을 갖고 다니던데 가방 안에 뭘 그렇게 바리바리 넣고 다니는지 궁금해요. 애착 소품도 있나요? 아, 그래요? 오늘도 백팩을 갖고 오셨어요? 아, 네, 갖고 왔습니다. 오, 네. 그래. 그 여자분들 중에서도 항상 큰 백을 들고 다니면 거기에 뭐 없는 게 없어요. 뭐 반창고, 뭐 실바늘부터 견과류부터 네. 뭐 다 있는 친구 네. 있거든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숙소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길다 보니까 네. 최대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챙기려고 하는데 꼼꼼하구나. 뭐 예,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면도기나 뭐 향수. 그 핸드 로션. 네. 핸드 로션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비타민 비타민도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뭐 오메가3나 뭐 예. 비타민 그다음에 뭐 유산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냥 네. 좀 충전기 그리고 충전기는 충전기도 꼭 있어야 필수 되고 예. 이 정도면 거의 이삿짐 센터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다 근데 그러면 그렇게 챙기면 가끔 다른 멤버들이 필요하면 빌려주기도 해요? 아, 네. 흉경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멤버들이 막 불러가면 그러니까. 빌려주는데 근데 이 정도 다들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 정도는 저도 그래 그렇지만 바리바리라며 그러면 다른 멤버들이 없는 거 챙기는 거 얘기해 주세요. 없는 거 챙기는 거요? 아, 저 악세사리 악세사리도? 악세사리를 원래 보통 집에서 하고 나오잖아요. 예. 저는 이제 또 이제 그날 상황에 그리고 이제 좀 어울리지 않은 액세서리를 하고 나왔다. 네. 그럼 이제 언제든지 네. 바꿀 수 있게 가방에 넣어놔요. 완벽주의인데? 근데 살짝 제가 봤을 때는 바리바리는 전 것 같아요. 우리 그래요? 네. 그 가방 안에 양말 있어요? 저 양말 항상 있죠. 양말 있어? 저 그치? 책 있어. 양말 하나 있어요. 저 책 있어요. 책 있어요? 둘이서 같이 바리바리. 바리바리. 바리. 또 이제 가방 배틀은 처음이네요. 네, 그러네. 자, 광고 듣고요. 자, 더 보이즈 오늘 최파타에 처음 출연하셨는데 어땠어요? 우리 상현 씨가 대표로? 네, 예. 우선 정말 이제 선배님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아, 고맙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 또 초대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고 네. 오늘 정말 재밌게 네. 소통하고 가는 기분이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와, 저도 오늘 더 보이즈 이렇게 말만 들었는데 직접 뵈니까 왜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열광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쁘고 청순하고 건강한 모습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흐르는 곡은 더
보이즈의 B.O.Y예요. 예, 맞습니다. 제 노래 들으면서 인사하고 또 더 보이즈 스릴라이드도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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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주시고 자,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네. 제이콥, 학년, 사연, 지연.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봐요. 네, 네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비 안녕. 에러, 에러, 에러.